쪽파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. 보통은 쪽파김치 하면 통으로 담잖아요. 근데 오늘은 썰어서 담을 거예요. 좀 신선하죠? 가루를 솔솔솔솔 뿌려주세요. 이건 좀 많으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. 빨간 게 좋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두 스푼 정도.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휘릭 고춧가루를 먼저 묻혀주세요. 오늘 쪽파김치는 많이 해서 저장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겉절이 같이 해서 먹는 거라 제가 이렇게 좀 간편하게 잘라서 해봤어요. 이러면 좀 손쉽더라고요. 담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. 마늘, 생강청 약간, 가진 양념 다 들어가야 돼요. 새우젓 약간, 멸치젓이 있다면 조금만 넣으세요. 아니 없으면 새우젓으로만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제 다 됐어요. 이렇게 슬슬 묻혀주세요. 이때 간을 맞추려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숨이 죽어지면 그때 간을 맞추세요. 한 30분쯤 뒀다가요. 저도 이렇게 해서 한 30분 기다려 볼게요. 2시간이 지났는데요. 이렇게 싹 숨이 죽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통깨좀 솔솔 뿌려서 마무리하면 돼요. 이때 양념을 찍어서 먹어보고 싱거우면 간을 조금 더 해도 돼요. 오늘 쪽파김치의 특징은 뭐예요? 담기 쉽다는 거. 짧으니까. 그리고 해서 금방 먹을 수 있다는 거. 간이 짧으니까. 쪽파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담기가 간단하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